네, 오후장 전략 시간입니다.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성공 투자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오늘도 현명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KB증권의 김건진 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시장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 여전히 호재성보다는 악재가 계속 동일한 악재가 계속 동일하게 주면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이슈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가 계속 지속적으로 시장을 억누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의 밸류에이션에서는 이제는 어느 정도는 저점 부분까지 지금 대체 볼 수 있는 부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한 번에 다 모든 것을 다 집어넣는 건 아니고 좀 나누어서 집어넣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이 돌아가는 모습이 확인된 후 여러분들이 좀 베팅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실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현재 전체적인 시장이 다 흘러내리고는 있지만 오늘에도 올라가고 있는 업종들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현재 우주항공 관련된 주식이나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그래도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실제 저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 또 내일 누리호 발사가 되면 여기서 한 번 더 모멘텀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최근에 이런 군비 확장에 대한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비 확장이라고 하면 계속해서 이제 우주항공이나 이런 군비 관련된 이런 이슈들은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모습은 이번 전쟁을 통해서 지금 현재 GDP 대비해서 몇 프로 이상 그동안에는 별로 투자하지 않았던 부분에 지금 현재 투자가 많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에도 이쪽 관련된 업종들은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줄 수 있지 않나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주항공 관련주들의 탄력적인 움직임, 북한과의 관계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어떠한 종목을 조금 눈여겨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우선 스코를 받으시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누리호 2차 발사를 통해서 최근에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습이 되셨는데 일본 같은 경우 최고 실적을 발사 네, 지금 전화 연결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는 항공 관련주, 우주항공 관련주들 조금 이야기를 해주셨고 관련해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그리고 누리호 2차 발사 기대감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오늘의 관심주로는 제노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노코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좀 원활하게 연결이 되는지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연결되시나요? 네, 다시 됩니다. 네. 네, 제노코 대해서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노코 같은 경우 루리오 2차 발사에 대한 이런 이슈가 나와 있었는데 좀 연기가 되고 하면서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좀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매력이 많이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좀 긍정적인 실적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 실적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주가의 흐름 자체가 우주항공 관련된 이슈들은 나타나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장성 같은 경우 일단 대해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노코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관련 이야기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장 전략 잡아주신 KB증권의 김건진 부장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